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진, 자, 만주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중국 본토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됐죠? 자, 근데, 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 빈껍데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당시에 중국 관내에서 베이징이나, 자, 여러분, 중국 관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단체. 누구죠? 의열단이죠. 김원봉이죠. 현상금 랭킹 1위입니다. 알겠죠? 김구를 한 3배쯤 현상금을 제끼는 사나이. 김원봉.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원봉 주도로, 자, 여러분, 중국 간내 여러 정치 세력을 통합하려는, 임시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더큰 틀을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가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민족연합전선, 자, 뭡니까? 민족연합전선이란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결과로 사실은 뭡니까? 요 앞에도 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교재를 읽어보면 제가 어디에 써놨습니까? 32년에 만들어졌던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수능 쪽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32년에 자,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 알겠지? 자, 여러분들은 나올 리가 거의 없지만 이름 살짝 들어보면 돼. 자, 그래서 그걸 모태로 자, 여러분, 심지어 뭡니까? 미주 지역 단체들까지 통합해갖고, 5당 통합을 통해서, 35년에, 어떻게 했다고? 자, 민족혁명당을 만든 거야. 민족혁명당을 만든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 민족혁명당에는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죠. 임시정부를 고수하려는 세력. 여전히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구 이동령을 임정 고수파라 그래. 이 김구 이동령은 여기는 뭡니까? 이런 민족혁명당 이 대통합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케이 말이 이해되죠? 자, 근데 자, 요 민혁당은 자, 사실 뭡니까? 이게 몇달 만에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의열단이나 자, 여러분 의열단이나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소위 민족주의 급진파잖아. 알겠지? 좌파족이란 말이에요. 민족주의 급진파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뭡니까? 이 민혁당 활동을 주도하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불만을 품고 누가? 조소황이나 지청천이 여기서 이탈을 하죠. 자 그러면 조소황이나 지청천이 이탈을 해서 여기 봐봐요. 여기에 나중에 자 제가 분명히 나중에 요거 따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요 조소황이나 지청천이 이 민혁당을 이탈을 해서 나중에 요 과정은 좀 복잡하고요. 결국 나중에 어디에 합류합니까? 임시정부에 합류를 합니다. 임시정부에. 나중에 뭡니까? 김구가 이끌던 국민당과 함께 3당 통합을 통해서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의 집권 뭡니까? 정당인 뭐 한국독립당을 결성하는데 나중에 이 지청천과 조소황은 참여를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뭐 이거 오늘만 넣는 게 아니죠. 제가 공개를 해놓으면 헷갈릴 때마다 한두 번만 더 들어주면 다 이해됩니다. 자, 아니. 자,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일어날 무렵이죠. 37년 무렵에 자, 여러분 김원봉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이탈하면서 느슨해진 이 통일전선을 더욱더 강할 목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자,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말이?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에 보면 이 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사실상 같은 단체로 봐요. 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일부 세력이 이탈하고 나서 이걸 이렇게 재편을 했기 때문에 이거와 이걸 사실상 각해 보기도 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 봐봐, 요 봐봐. 근데 이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었는데 고한두달 뒤에 중일전쟁이 빵 터진 거야. 알겠지? 중일전쟁이 빵 터지니까 김원봉 의열단이 주도를 해갖고 어떻게 했다? 무정부주의 세력이나 이런 뭡니까? 여타 세력까지를 지금 뭡니까? 포함을 해서, 자, 여러분, 더큰 틀을 만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 정파가, 좌파 쪽에 다섯 개 정파가 참여하는 더큰 틀을 만든 거야. 이게 뭐라고? 조선민족 전선연맹이야. 이게 중일전쟁 직후지. 알겠지? 그리고 중국 국민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이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에 한국인 최초의 군사조직으로 탄생한 게이 조선의용대야. 1938년이지. 근데 어떤 책에 보면, 쌤, 전 지금까지 조선의용대가 조선민족혁명당 산하군사조직이라고 전 알고 있었는데요.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고 여기는 조선민족 전선연맹 산하군사 조직이란 말도 맞아. 둘 다 맞는 말이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어. 알겠지? 왜냐하면 생활바라고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알겠죠? 여기에 뭡니까? 여타 세력을 더 묶어서 소위 통일전선 조직을 만든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산하군사 조직이 조선의용대가 원래 정확한 거고 또 표현하기에 따라서 조선민족혁명당 산하군사 조직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란 말이야. 알겠지? 야, 한국 광복군이 니네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광복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조선의용대란 말이야. 이 조선의용대가 탄생하는 과정 존나게 중요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언니, 지네 이 조선의용대는 그럼 어떤 활동을 했을까? 쌤이 보여드릴게요. 이 조선의용대가 탄생한 자, 결성된 된 여기는 한커우야. 알겠지? 이 한커우에서 38년에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됐는데 당시 중일전쟁 시기니까 자 쪽발이가 어디까지 먹었어? 여기는 난징까지 먹었단 말이야. 이 일대를 지금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쯔강 중류일대 여기를 뭡니까? 누비면서 여기가 조선의용대 초기의 활동 자 영역이 바로 이 일대 양쯔강 중류일대야. 그러면 양쯔강 중류일대에서 이 조선의용대 대원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자 보이죠? 자 이런 뭐라고? 일본군 점령 지구에 조선의용대 대원들을 파견해서 자 이런 뭐라고? 심리전, 후방공작 활동을 전개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새벽에 일어났더니까 자 이런 뭐라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자는 경문이 길거리에 막 뿌려져 있고 그런 벽보가 붙어있더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시뻘건 페인트로 벽돌집 뭡니까? 이게 에다가 뭐라고? 빨간 페인트로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자고 써놨더란 말이야. 일본군 점령 지구에 가서 알겠죠? 이런 후방 공작 활동, 항일 활동을 전개한 게 누구라고? 이게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라고? 이게 38년에 결성돼서 38년, 39년 무렵에 자, 양쯔강 중류일대에서 이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잠깐. 자, 언니. 자, 이 조선 의용대가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 조직이다. 맞아, 틀려? 맞아. 최초야, 최초. 아까 만주는 중국 관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야. 자, 여러분,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 조직이 조선의용대야. 맞아? 이 맞아, 이게? 자, 하나만 더 물을게. 자, 이 조선의용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또는 중국 국민정부의 허락을 받았다. 맞아, 틀려? 맞아! 여러분들은 중국 국민정부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한국 광복군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선의용대도 중국 국민정부의 허락을 받았다. 당연히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조직이다. 맞아. 그 두 개 기억해놔야 돼. 시험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문장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알겠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문제는 여기부터 좀 복잡하지. 사부님이 요 도회를 만들어 놨어. 요 도회 만들어 놨어. 자, 어떻게 했다고? 38년, 39년까지, 자, 이런 말하고 양쯔강 중류일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 여러분, 이 한커우가, 여기는 요 한커우가 일본군에게 점령이 돼. 그러니까 이 한커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로양으로 가. 근데 이 로양에서 지금까지 뭡니까? 한 2년 동안 묵혔던 이게 폭발을 한 거야. 자, 여러분, 중국 국민당, 그러니까 중국 국민군 있잖아요. 중국군, 이 중국군 뒷다리 나는 이런 후방공작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활동 방식에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싸워보자. 어? 제대로 싸우자. 그러면 당시에 뭡니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야? 이게 화복지방이지. 지금 여기서 뭡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일본군 사이에 뭡니까? 뭐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안 배워서 그런데 뭐 삼강작전, 뭐 화북지방에서 당시 삼강작전 해갖고 일본군이 중국 공산군과 매일같이 엄청난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기존의 뭡니까? 활동 방식에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화북지방으로 와서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하자. 항일 무장 투쟁을 하자. 라고 이제 결의가 된 거야. 이 결의를 주도한 사람이 이 김원봉이 인척형이자 한글학자이자 저명한 공산주의자였던 누구라고? 김두봉이야. 그래서 이제 김두봉이 주도해갖고 조선의용대 대원들 대부분이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해. 이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야.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결별을 안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김원봉과 본부 요원들, 자, 김원봉과 본부 요원들 자, 몇십 명은 그대로 잔류를 한 거야. 잔류를 하고 김두봉과 조선의용대 대원들 대부분이 이렇게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자, 화북지방에서, 자, 여러분 여기, 자, 뭐라고? 호가장전투. 그 다음에 반소탕전. 자, 여러분 지금도 뭡니까? 중국 공산당사에서, 뭐,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뭐 했었죠? 항일, 저기 뭐야, 승전기념식 했잖아요. 중국에서. 어? 항일전쟁 승전기념식이라고 해서 뭐 70주년인가 했잖아. 내가 그때도 수업할 때 무슨 뭐 퍼레이드 이야기하고 했잖아. 이번에 중국 공산당 정권이 엄청난 군사 퍼레이드를 했잖아. 기억나시죠? 지금도 그 중국 공산당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쟁쟁한 사실들이야. 이 중국 공산혁명 과정에서 항일전쟁 과정에서 이 조선인들의 역할이 엄청 컸어. 특히 이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이 유명한 전투야. 이 호가장 전투에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 큰 역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윤세주라든가 이런 불멸의 영웅들이 항일 영웅들이 이때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41년에 아직까지는 그냥 이름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야. 그리고 42년에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원래 뭡니까? 화북지방에 뭐가 있어?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예난이라고 하는 곳이지? 예난이 뭐야? 중국 공산당 본부가 있는 곳이지? 마오쩌둥이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본부가 있는 곳이지? 자, 당시에, 오바, 김무정. 알겠죠? 이런 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혁명이 이루어지면 조선도 당연히 독립한다고 봤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신분으로, 자, 이런 뭐라고? 항일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수많은 공산주의자, 몇만 명 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있어. 걔네들을 하고, 여기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정치적 통합을 해갖고 뭘 만들었냐? 그래갖고 뭘 만들었다고? 자, 조선독립동맹을 만들고, 그 조선독립동맹 산하군사조직이 조선의용군이에요. 조선의용군. 알겠습니까? 어떻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오빠 좀 복잡하지? 나중에 다시 들으면 좋아져. 그런데 자, 여러분 김원봉과 남은 부대 그러니까 뭡니까? 자, 김원봉과 이 본부 요원들 수십 명은 지금 자, 잔류를 했다고 했지. 이 사람들이 이제 독자적인 활동이 어려우시니까 이 사람들은 42년 나중에 어디 합류합니까? 충칭 임시정부. 그 충칭 임시정부 산하군사 조직인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한다 이거지. 얘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 도회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제일 복잡한 곳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은 여기까지는 내요. 물어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자, 쌤하고 충칭 임시정부를 한번 보시자고. 자, 오빠. 원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본부가 어디 있었죠? 상하이 있었죠. 근데 어제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32년에 상하이를 떠나서 항저우를 거쳐서 난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상하이 사병과 윤봉길 의거 때문에 정든 상하이를 떠나서 자, 항저우를 거쳐서 난징에 자, 본부를 옮기게 돼. 자, 이 난징에서 한 5년 있었어. 근데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자 자, 여러분 뭡니까? 난징을 떠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뭡니까? 항커우를 거쳐서 이렇게 머나먼 내륙을 돌아서 3년 동안 떠돌이를 한 거지. 그래서 40년 봄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중국 국민당 임시수도가 있는 충칭, 중경에 도착하게 되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지도력이 확립되다? 김구 선생의 지도력이 확립되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뭐라고? 자, 당시에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변에는 지청천이 이끌고 있는 조선혁명당과 조소왕이 이끌고 있던 한국독립당과 그 다음에 김구가 이끌고 있던 국민당 이렇게 군소정당이 세 개가 있었어. 그래서 임시정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 대통합하자. 똑같이 우파정당, 민족주의계 정당인데 이렇게 군소정당끼리 난립할 게 아니라 이걸 대통합해갖고 임시정부를 지키는 숙군 지도정당을 제대로 만들자 라고 해서 이제 40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 3당 통합을 통해서 한국독립당이 조직됩니다. 오, 스님, 한국독립당이 앞에도 몇 번 나오던데요? 네 번 나와. 네 번 나오는데 니네들이 알아둘 한국독립당은 이거밖에 없지. 40년 충칭해서 임시정부의 지도 숙권정당으로 이렇게 3당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한국독립당, 이것만 알면 되는 것이. 이해됨? 오케이, 말이. 제가 분명히 여기 좀 복잡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한두 번만 보다 보면 이거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문제는 이렇게까지 깊게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거 뭐죠? 1940년 충칭에 도착해서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김구수쟁 주도로 이렇게 당, 정, 군을 재정비하죠. 자, 여러분 당, 한국독립당. 이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제가 보여드렸죠 방금. 자, 뭐라고? 김구가 이끌던 국민당과 자, 그 다음에 조선과 지청천이 이끌고 있던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을 어떻게 했다고? 통합을 해서 만든 게 뭐라고? 한국독립당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게 정. 자, 이런 뭐라고? 자, 우리 어저께 배웠죠? 이승만을 25년에 탄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는데 박은식 주도로 지도체제를 개편한 게 바로 국무령 체제. 이게 바로 제2차 개헌이지.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27년에 다시 3차 개헌을 해갖고 뭐라고?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을 했던 거지. 자, 근데 40년 충칭에서 제4차 개헌을 통해서 뭐라고? 주석 중심제로 개헌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석에 추대된 사람 누구? 김구. 주석에 추대된 사람 누구? 김구라고. 대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41년에는 자, 여러분 조선왕의 삼균주의. 사실 조선왕 선생이 삼균주의를 부르짖은 건 30년대 초야. 이걸 뭡니까? 이념적으로 수용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건국강령이 뭐죠?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국에 대한 비전이죠. 이 건국강령을 제정한 게 41년이야. 이게 자, 이 삼균주의가 뭐라고?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자, 이게 몇 년? 41년이야. 제가 서브노트에다 적어놨지만 요즘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요거 연도 구별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아, 야, 좀 이따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빠. 이 40년 충칭에서, 자, 여러분.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거 이후에 중국 국민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40년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군사조직으로 한국강복군을 창설하게 돼. 자, 여러분 총사령관 누구? 지청천 장군, 이청천 장군. 그 다음에 참모장 누구? 이범석 장군. 처음에 4개 지대로 자, 뭡니까? 출범을 했어. 처음에 뭡니까? 부대원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뭡니까? 몇백 명 규모로는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요 행동준승 국왕이 제일 사실은 먼저지.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 중국 국민정부의 지휘를 받겠다고 약속한 각서죠. 나중에 44년쯤 가고 독자적인 작전권을 확보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순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자, 여러분 41년에 자, 여러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서 무슨 전쟁이 발발하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함께 싸우겠다는 뭐라고? 대일본 선전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2년에 아까 맞죠? 자, 여러분 독자적인 활동이 어렵게 된 조선의용대 본부요원들이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강복군에 합류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3년에는 저 멀리 인도 미얀마 전선까지 광복군 요원들을 보내서 영국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벌였죠. 포로신문, 암호해독, 자, 그 다음에 선전전단 작성. 자, 이런 말하고 영국군을 돕는 지원작전을 벌인 게 43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5년에는 자, 미국 전략첩보국인 OSS의 지휘를 받으면서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했지만, 자, 일본이 뭡니까?
예상보다 일찍 폐마하는 바람에 이 국내 진입 작전이 자, 여러분 실행되지는 못했죠. 자, 우리가 자, 뭡니까? 선발대가 국내로 진공하기로 한 날이 8월 20일인데 일제가 8월 15일 날 폐망하는 바람에 이 국내 정진군이 자, 이런 뭐라고 국내 정진군 선발대가 실제로 투입된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게 누구라고?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군사조직인 한국광복군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아, 당신들 눈빛 이상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뭐 다시 처음부터 할까? 아니, 뭐 그냥 요거부터 할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는데? 상해에 있었는데. 자, 솔직히 아시다시피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시정부 역량이 많이 약화되고 솔직히 간판뿐인 조직이었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 김구선생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넣을 목적으로 임시정부 외곽에다 조직한 의거단체가 한인애국단. 이 한인애국단의 의거가 바로 뭐죠? 봉봉 브라더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2년에 자, 여러분 뭐라고? 상하이 사변과 곧이어 터진 윤봉길 의거로 우리는 정든 상하이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난징에서 한동안 활동을 하다가 중일전쟁이 빵 터지자 자, 여러분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수도가 있는 충칭을 향해서 3년 동안 뭐 남은 고난에 찬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봄에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충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고난의 과정에서 누구의 지도력이 확립된다고요? 김구의 지도력이 확립됩니다. 자, 그래서 40년 초에 자, 여러분 뭐라고? 김구 선생 주도로 자, 여러분 임시정부를 재정비하는데 당, 정, 군을 나누어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은 뭡니까? 자, 요 얘기죠? 자, 여러분 임시정부 주변에 이렇게 군소정당 세 개를 통합해서 자, 뭘 만들었다고요?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다. 이 한국독립당은 나중에 뭡니까?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약 5년 남짓 충칭 임시정부를 지키는 숙권 지도정당 역할을 합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자, 뭐라고? 정. 자, 여러분 당시에 뭡니까? 정부를 개편하는데 가장 핵심 뭐라고? 지도체제 개편이죠. 4차 개헌을 통해서 주석 중심제로 개편하고 이때 주석에 추대된 사람 누구? 김규 씨. 아까 김구. 자, 나중에 마지막 5차 개헌도 있어요. 44년이죠. 마지막 5차 개헌은 뭡니까? 주석, 부주석 중심제예요. 이때 주석에 추대된 사람 김구, 부주석은 김규식. 이게 일제가 폐망하기 바로 직전에 임시정부의 지도체제입니다. 나중에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언니. 자, 조선의 삼균주의를 받아들여서 41년에 뭐라고? 건국강령을 제정했다. 알겠죠? 일제가 폐망한 이후에 건국에 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군의 정비. 자, 뭐죠? 중국 국민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직할군사조직을 창설한 게 1940년. 자, 총대장 누구? 지청천. 자, 여러분 참모장 누구? 이범석.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안 나온 게 행동준수 국외하니까 얘는 살짝 빼고. 자, 여러분 41년에 뭐라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선전포고. 그 다음에 41년에 뭡니까? 조선의용대 일부를 남은 세력을 자,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흡수하죠. 그 다음에 이제 43년에 인도 미얀마까지 광복군 요원들을 보내서 영국군을 돕는 지원작전을 벌였다. 자, 그 다음에 45년은 뭡니까? 미국 전략첩보국인 OSS의 지휘를 받으면서 자,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자, 여러분 충칭 임시정부와 자,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졸라게 잘 나오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마지막 이거 조선독립동맹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중국 공산당 본부가 있는 예난에는 자, 여러분 중국 공산당 원신부들로 자, 여러분 뭐라고? 항일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정치적 통합을 통해서 42년에 뭘 만들어요? 조선독립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독립동맹 지도자 누굽니까? 김두봉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산하군사조직으로 뭘 창설했다? 조선의용군을 창설했다. 자, 여러분 조선의용군 자, 어떻습니까? 화북지방에서 항일전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중국 공산당 팔로군 관계 항일전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자, 이런 뭐라고? 북한 정권에 이들이 대거 참여를 하죠. 알겠습니까?
자, 저 뒤에 나올 얘기지만 건국동맹. 자, 여러분 일제의 폐망을 바로 1년 앞두고 44년 8월에 자, 국내에 있는 지도자 여운형 등이 뭡니까? 건국동맹을 조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국동맹은 자, 여러분 여기는 국외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여러분 여기는 이 조선 독립동맹에다가 자, 연락원을 보내서 이들과 뭡니까? 연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게 일제가 폐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부님이 지금 어디까지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자, 135쪽, 136쪽까지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보면 제가 딱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죠. 자, 136쪽을 보시거나 134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보시면 되는데, 아, 우리 기본서에. 이거 솔직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7급 쪽이나 서울시 7급 하도 지랄 맞으니까 사람 이름은 또 모르니까. 자, 오빠. 아까 내가 요거 말씀드렸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자, 여러분, 조선민족혁명당 중심으로 어떻게 했다고? 좌파 세력을 결집시켜서 만든 통일전선 조직 이름 뭐라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야. 됐지? 자, 그런데, 이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요렇게, 국민당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우파 쪽에서 또 결집을 한 게 있어. 좌파 쪽에서 결집한 통일전선 조직이, 자, 이런 뭐라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면, 우파 쪽에서 결집한 게 뭐라고?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야. 요거 뭐, 진짜 몰라도 돼. 그런데, 39년에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역사적인 회동을 해. 자, 당시 중국 관내에서, 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의 양대 우두머리잖아. 우파 쪽에서는 김구, 좌파 쪽에서는 김원봉. 자, 양대 우두머리잖아. 이 양대 우두머리가 1939년 5월 달에 만났어. 만나서 회동을 해서 그 암살에 나오는 것처럼 둘이 수시로 만난 건 아닐 거야. 둘이 정말 역사적인 회동을 한 거야. 여기서 좌파 쪽에 있는 조선민족전선연맹하고 우파 쪽에 있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에 소속된 단체들을 이 12개 단체를 모두 대통합하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전국연합진선협회야. 알겠지? 자, 물론 이 전국연합진선협회는 잘 안 됐어. 중간에 무정부주의자들 막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잘 안 됐어.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전국연합진선협회라고 하는 이런 대통합을 하려는 이런 노력이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뭐라고? 보시다시피 독자적인 활동이 어렵게 된, 자, 독자적인 활동이 어렵게 된 김원봉 등이 나중에 어디에 합류한다고? 충칭 임시정부에 합류한다 이것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한다 이것이. 이게 뭡니까?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42년에 김구와 김원봉이 결국, 자, 결국 뭡니까? 결국 한 곳에서 활동하지. 충칭 임시정부에서 김원봉과 김구와 함께 활동을 하지. 해방될 때까지 만 3년 동안. 이게 가능했던 건 사실은 뭡니까? 그 전에 전국연합진선협회처럼 이런 대통합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됐습니까? 서브노트에다가 제가 무슨 뭐 도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도 136쪽인가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저는 거의 나올 리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무장독립운동, 자, 다 맞춰가는데, 뭐, 우리 찌그러기 하나 더 해야 되겠지만 다 맞춰가는데, 우리 오빠, 너 몇 달 하셨다며? 아니, 솔직히 공무원 시험에는 20년대가 제일 중요해. 수능은 3, 40년대를 내는데, 공시에는 이제 20년대 청산이 봉오동 전투가 중요해. 자, 근데 3, 40년대가 복잡하잖아. 가장 중요한 거 뭐? 가장 중요한 군사 조직이 누구야? 한국 광복군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군데? 조선의용대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데? 한중연합군의 활동이야, 한중연합군의 활동? 이 세 개가 핵심이라고. 자, 여러분, 화북지방의 선생님, 조선의용군 거의 나오질 않아, 잘. 물론 나온 사례도 있지만 잘 나오지 않아.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이게 나오겠냐고, 거의 나오지 않아.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뭐? 한국광복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뭐? 조선의용대.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뭐?
한중연합군의 활동 알겠습니까? 됐습니까?